촛불 시민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주권자 전국회의 공동대표 정해랑이라고 합니다. 개묘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해는 나의 꿈이 우리 모두의 바람이 되고 우리 모두의 꿈이 나의 바람이 되는 그런 한 해가 되어서 나의 꿈 우리 바람 모두가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나의 꿈은 무엇인가요? 또 우리의 바람은 무엇이지요? 여기 모신 분들은 모두 같을 것 같습니다. 전쟁이 없는 평화로운 나라, 재해와 참사 걱정이 없는 안전한 나라, 불평등이 사라지고 국민 모두가 잘 살 수 있는 나라, 표현의 자유, 집회 결사의 자유가 보장될 수 있는 민주의 나라, 법의 집행이 공정하게 될 수 있는 정의의 나라, 외세로부터 간섭을 받지 않는 자주의 나라입니다. 자, 이런 나라가 되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한가요? 이런 나라가 되는데 장애물을 제거해야 됩니다. 그 장애물이 무엇이죠? 자, 한번 말씀해 보세요. 네, 바로 윤석열 정권이지요. 그렇지요. 바로 윤석열 정권의 정의의 민주의 철퇴를 내려야 합니다. 그것은 그나마 우리가 정말 고통스럽게 여기까지 온 이러한 우리의 역사를 과거로 모두 되돌리려고 하는 퇴행 정권이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부터 우리는 윤석열 정권을 퇴행 정권이다. 퇴행은 막아야 되겠죠. 예, 막아야 됩니다. 우리 촛불 시민의 힘으로 막아야 되겠습니다. 윤석열 퇴진 이유는 뭐 셀 수도 없이 많습니다. 아까 우리 사회자가 한 것만 해도 꽤 여러 가지였죠. 자, 그런데 일단 전쟁을 이 없는 평화로운 나라에 윤석열이 커다란 장애물이 되고 있습니다. 전쟁 위협을 불러일으킬 언사를 후보 때부터 수도 없이 했고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야, 북의 무인기가 대통령 집무실 위 비행금지 구역까지 들어왔는데도 막지도 못하고, 그런데 이런 인간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뻥은 잘 쳐요. 확전을 각오하라. 아, 지가 총 들고 나가 싸울 거예요? 근데 확전을 각오하라고 그래요? 그래놓고 저 뭐 했습니까? 여러분들 다 아시죠? 만찬해요, 만찬. 뭐 이런 새끼가 있어요. 여러분들 저 이 윤석열 이번에 한 거 보고 이승만 생각 안 나세요? 뭐 점심은 평양에서 먹고 저녁은 신의주에서 먹는다더니 지원조 도망가잖아. 아, 그리고 한강다리는 폭파해가지고 수 없는 사람 죽게 만들고. 자, 이 윤석열이가 바로 그런 놈입니다. 전쟁이 나면요, 여기 이런 건물을 다 소용이 없죠. 다 부서집니다. 그죠? 우리 다 죽어요. 거의 다 죽는다고 봐야 될 겁니다. 혹시 살아남아도 여러분들이 이거 꼭 기억해야 됩니다. 지금 우리가 이태원에 있는 그런 그 이태원의 분향소 주변에 정말 악마 같은 놈들이 있죠. 인간이기를 포기한 그런 인간들에 의해서 수 없는 사람들이 죽임을 당할 겁니다. 바로 6.25 전쟁 전후에 그랬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든 전쟁을 막아야 합니다. 자, 서울 한복판에서 158명 그리고 또 한 명이 이제 희생자가 돼서 159명이라는 아까운 젊은이가 세상을 뜨게 만들어 놓고는 책임 회피만 하고 그리고 망언을 일삼는 자를 감싸는 자, 바로 이게 윤석열입니다. 안전한 나라를 위한 장애물이죠. 이대로는 못 살겠다는 노동자들의 파업을 죄악시하고 천문학적인 손해배상 청구를 두둔하고 도로에서 죽을 수 없다는 화물연대 노동자들의 간절한 요구에 대해 약속까지 어기면서도 오히려 뻔뻔스럽게 업무 개시 명령이라는 걸 내리고 공정거래위를 동원하여 괴롭히는 이런 자입니다. 자, 외국에 나가서 나라 망신이 될 말을 짓거려놨죠. 그래놓고서 그것을 보도한 방송 MBC를 탄압하는 자입니다. 야당 대표와 의원들은 샅샅이 뒤져서 수도 없는 그런 압수수색 체포영장 이런 걸 하고, 지 마누라와 장모는
봐주는 그런 불공정의 대명사입니다. 자, 여러분들, 이러한 자를 몰아내는 것을 일단 우리 촛불 시민들이 앞장섰습니다만, 퇴진이라는 말을 하든 안 하든 지금 전국 방방곡곡 그리고 각계각층에서 윤석열과 한판 붙으라는 싸움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자, 그중에 대표적인 것만 말씀을 드리죠. 우선 노동자들의 투쟁이 작년에 윤석열이가 이대로는 살 수 없다는 대우조선 하청 노동자들의 투쟁을 별의별 압박을 다 가하면서 그러면서 결국은 일단 중재하게 했습니다. 이대로는 도로에서 죽을 수 없다라고 하는 화물연대 노동자들의 파업, 여러분들 분명히 기억하셔야죠. 6월 달에 하겠다고 약속을 해놓고 그 약속을 논의를 하겠다고 약속을 하고 논의 한마디 안 해놓고서 그래놓고서는 그 다음에 업무 개시 명령이라는 둥 어쩐 둥 이런 황당한 것을 하면서 탄압을 한 게 바로 윤석열입니다. 뻔뻔하기가 이럴 때 없어요. 자, 이태원 참사 지금 우리의 그러나 이 노동자들의 투쟁이 끝난 것이 아닙니다. 2023년이 되면서 다시 불붙어 오르고 있습니다. 또 이태원 참사 유가족들이 다시 들고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그 유가족들을 도우는 그런 시민들의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촛불 시민 여러분들, 노동자들의 투쟁과 연대합시다. 여기 있는 분들 대부분 노동자 아닙니까? 노동자가 아니더라도 언젠가는 노동자가 될 수도 있는 게 바로 한국 사회입니다. 또 내 이웃, 내 가족, 내 아들딸이 알바를 하고 노동자로 사는 그런 세상입니다. 극소수 인간들을 제외하면은 모두 노동자입니다, 우리가. 그런데 노동자를 그렇게 탄압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연대를 해서 그들과 함께 윤석열 퇴진 투쟁을 해야 할 것입니다. 야, 이태원에 있는 분향소에 우리가 지킴이를 해주면서 또 방문을 해주면서 그 악마 같은 인간들로부터 분향소를 지켜야 됩니다. 그리고 진상규명 투쟁, 책임자 처벌 투쟁, 이것이 바로 윤석열 퇴진 투쟁으로 모아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들 동의하시면 박수 한번 해주십시오. 자, 촛불 시민 여러분들, 이 모든 투쟁 중에서 윤석열이 퇴진해야 할 이유 중에서 가장 중요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나라 팔아먹을 놈이기 때문입니다. 국힘당 보십시오. 국힘당에서 인기 제일 좋다는 게 누구입니까? 지금 현재 나경원이래죠. 대표로 나올지 안 나올지도 모르겠는데 나경원이 뭐라 그랬습니까? 반민특위를 만들어서 나라가 혼란에 빠졌대요. 이거 친일파입니까? 아닙니까? 친일파죠? 반민특위가 나라를 혼란시켰다. 이거 벌써 친일파예요. 말할 것도 없죠. 자, 지금 비상대책위원장 한다는 정진석이 뭐라 그럽니까? 정진석이가 조선은 자, 지금 비상대책위원장 한다는 정진석이 뭐라 그럽니까? 정진석이가 조선은 일본이 침략해서 망한 게 아니라 스스로 망했다. 뭐 이런 놈이 있습니까? 자,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내가 강도를 당했어요. 쳐들어온 강도가 문제가 아니라 내가 문을 잘못 걸어 잠가서 그래. 이거 말이 됩니까? 내가 문을 잘못 걸어 잠근 건 스스로 반성할 일이고 강도를 잡아야죠. 강도가 우리 자, 일본이 패망하면서 다시 한국에 들어오겠다고 호언장담을 한 자들이 그런 극우 정치인들이 하나 둘이 아닙니다. 드디어 들어오게 생겼습니다. 이거 기가 막힙니다. 그런데 우리 분명히 해야 됩니다. 우리는 일본인들 미워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네. 일본 사람들
저기 인사동에하고 북촌에 가면 일본 관광객들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 그 사람들한테 해코지하지 않아요. 아, 우리 한국에서 외국인 테러하는 거 있습니까? 없죠. 네. 우린 절대로 그 사람들 미워하지 않습니다. 일본 시민들. 우리 누굴 미워합니까? 일본 제국주의. 바로 군국주의의 후예들. 지금 자민당 정치인들이죠. 그리고 그들과 빌붙어서 부귀 영화를 누리는 정진석이처럼 지역구 물려받으면서 지 할아버지 애비로부터 물려받으면서 그러면서 친일을 하는 자들입니다. 자, 이런 자들의 내세우는 윤석열이가 그들의 앞장을 서서 독도가 일본 땅이라는데도 일본 놈들의 말에 대해서도 제대로 항의도 못합니다. 자, 아까 강제징용자들 문제 처리하는 거 봤죠? 뭐 아직 확정은 안 됐습니다만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자위대가 들어와도 좋대요. 여러분들 영웅 보셨습니까? 자, 우리 조상들이 완전한 독립을 이루지는 못했어도 얼마나 피어린 눈물을 했습니까? 얼마나 피어린 투쟁을 했습니까? 이분들이 정말 지하에서 통곡을 할 겁니다. 우리가 윤석열이를 제대로 쫓아내지 못한다면은 우리는 역사의 죄인이 되고 조상들에게 저승에 가서 얼굴을 들지 못할 것입니다. 자,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투쟁의 불길은 전국 방방곡곡에서 일어나고 봄만 되면 노동자, 농민 그리고 많은 시민들이 이 투쟁에 합류할 것입니다. 우리가 그 투쟁을 위해서 연대하고 감싸안고 그리고 바로 매국노 윤석열이 일당을 몰아내야 됩니다. 자, 여러분들 이거에 동의하시면은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예,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구호를 외치고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네 글자만 세 번 따라해 주십시오. 나라 팔아먹는 친일 매국노 집단 윤석열 정권 몰아내자! 예, 고맙습니다.